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잡코리아에서 올라온 우리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런 사항들이 굉장히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잡코리아에서 딱 매칭이 되는 그런 질문인 것 같더라고요. 자, 요 질문이 2023년도 1월 달에 올렸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직을 또 고민하고 있는 시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도 보면은 이제 1년 정도 정보보안 솔루션 쪽 하다가 모이에킹으로 아마 이직을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솔루션 쪽에 이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수요로 따지면은 이제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 쪽들이 더 많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볼 때는요. 하지만 이제 모이에킹도 그렇게 만만치 않게 신입들을 많이 뽑긴 뽑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려고 여기저기 살펴보면은 이제 엔지니어 쪽이 당연히 이제 많게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좀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취업을 할 시기들 아니면 이제 학원을 수료를 하고 난 뒤에 좀 이제 급한 마음에 이제 이렇게 취업들을 이제 선택을 하고 난 뒤, 그다음 나중에 또 이직을 또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에 이제 돈이 급해가지고 취업을 한 상황들인 건데, 요거는 이제 나쁜 건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인 것이죠. 요거는 당장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뭐 취업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디든지 이제 취업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또 공부를 하신다거나 기회를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솔루션, 보안 영역이라고 한 것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경험도 쌓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력 관리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저도 그게 뭐 이렇게 나쁘다, 좋다 이러기보다는 상당히 좋은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영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이에킹과는 많은 차이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질문 주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프 스위터나 AWS 메타스플로이트 해가지고요,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찾아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것은 우선은 모이에킹에 분명히 뭔가 많은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모이에킹 쪽으로 공부를 하신다면은, 업무를 하신다면은 잘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써지는 단어들과 관심사들을 하다 보면은 많이 찾고 많이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혹시나 이직을 아직 안 하셨다면은 요 꿈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아랫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보안 솔루션 전망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 특히 이제 IT 보안과 관련해서 그거는 꾸준하다고 저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전망이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고 그냥 꾸준해요. 꾸준한 것은 전망이 좋다는 것이죠. 전망이 좋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최근 이슈가 되는 거,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보안 영역에 에서는 그래도 그 중에서는 이제 트렌드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보다는 이제 클라우드하고 관련된 뭐 엔지니어가 되시던 아니면 이제 인프라 쪽으로 가시던 클라우드 쪽에 대해서는 이제 필수 사항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만큼 그쪽으로 가면 좀더더 성장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아무튼 보안은 그냥 꾸준히요. 제가 뭐한 16년, 17년 정도부터 지금 현재 보안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동일합니다. 뭐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원래 이제 중간에 살짝 이렇게 치고 갔다가 좀 이렇게 수그러 들이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무튼 비슷비슷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뭐 끝까지 일을 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이까지 할수 있다면은 전망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직의 뭐폭 같은 경우나 연봉 상승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도 여러 회사들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뽑고 이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을 옮기는 부분들도 자주 이렇게 옮기는 것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모이킹도 그렇지만은 어차피 여기는 이제 고객 서비스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고객 서비스에 어떤 형태로 가냐에 따라서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기회들이냐면은, 내가 만약 고객 서비스에서 이제 뭐 상주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상주라고 하는 것들은 뭐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이제 솔루션들을 좀 많이 다루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상주 개념으로
거기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 것이고요. 굉장히 그 특정 솔루션들을 이제 고객,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보안 담당자들이죠. 그래서 보안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 또 많은 솔루션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한 개는 이제 이 협력 업체들, 한마디로 지금 현재 이제 판매했던 업체들이나 아니면 총판을 했던 업체들, 이런 업체들에 대한 인재 엔지니어라고 같이 하게 됩니다. 제가 다녔던 이제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정 회사에서 들어와서 저하고 한, 제가 있는 동안에 계속 했으니까요. 거의 한 3년 정도 이상 같이 그 친구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상주 개념으로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소속인 것이고, 저는 이제 증권사 회사 그 소속인 것이고,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증권사 같은 경우나 이제 대기업 같은 건 TO들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근데 TO가 나오면은 예, 그 친구를 먼저 이제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그 친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솔루션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다룬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 만약 딴 데로 가버린다, 아니면 이제 뭐 이직을 또 해버린다, 그러면 새로운 인원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잘안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리 좀잘 이렇게 적응을 하고 그다음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을 이제 이렇게 뽑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또 주어지기도 합니다. 주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제 고객 서비스들을 자주 옮기는 개념의 이제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다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바뀌어요. 예, 왜 그러면 그 솔루션들을 이제 구매해줬던 그 고객사들을 이제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A라고 하는 고객사 이제 돌아다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루는 이제 B 고객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교육 같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들이 있는 것이죠. 이럴 때에는 뭐 좋은 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고객사들을 이제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어떤 그 이렇게 이직이나 그런 것들 할 때도 그거는 조금 위에 있는 개념보다는 조금 덜할 수가 있다, 조금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보안 담당자에 있을 때 여러 그런 형태들의 솔루션 엔지니어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바로바로 계속적으로 이제 바뀌는, 이게 3년 동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바뀌는, 예, 그런 사례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직 같은 경우는 좀 자주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연봉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하겠죠. 모이킹 같은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도 연봉 상승률이 그게 막 많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능력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능력에 따라서 다 다른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보안 담당자로서, 그러니까 이제 보안 담당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특정 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쪽으로 이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엄청나게 크게 큰 폭으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질문을 하신 분은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모이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마음에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도 예, 그런 식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직을 좀 모이킹 쪽으로 고민하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모이킹하고 이제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하고 줬을 때 뭐가 더 나을까라고 하는 것들도요, 요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이킹, 모이커라고 해가지고 모든 솔루션들 다 접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관련들은 있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모이킹 중에서도 이 보안 솔루션 점검이라고 하는 파트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뭐막 자주 하다기보다는 이제 보안 솔루션이라는 것이 어디에 좀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보통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 같은 거. 특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국세청이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보안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아무튼 기본 베이스 보안 솔루션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금융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많이 설치되어 있죠. 뭐 포털 서비스나 그런 데는 보통 이제 보안 솔루션들 그렇게 많이 설치가, 이게 설치된다는 것은 PC에 뭐 별도로 설치한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금융권 같은 거나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보안 솔루션들이 설치가 좀 됩니다. 앱도 그렇고요. 꼭 서비스만 그렇고 앱만 그러진 않고. 그래서 이런 곳에 이제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뭐 테스트 배드를 한다 할 정도로 PC에 많이 설치가 되죠.
그래서 이제 모이해킹에서도 이제 금융권이나 공공기관 같은 것에 모이해킹을 할때이 솔루션 점검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보안 솔루션들을 많이 접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 접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보안 솔루션을 운영하는 것들은 아니죠. 이게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모이해커 인력들이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 뭐 이렇게 한다고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왜 그러냐면은 모이해킹을 하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요거를 전혀 보안 솔루션들에 대한 점검들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계속적으로 경력을 쌓고 다양한 프로젝트도 투입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게임 회사 같은 경우나 이제 모바일 앱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능력들을 키워 나가야만이 이제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점점 좀 알아가는 것이지, 이걸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냥 똑같이 웹만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모이킹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뭐 한두 개 정도의 그런 특정 솔루션들에 대해서 이제 깊게 다루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들을 좀 다루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것도 회사마다 다르겠죠. 그 회사가 어떤 것들을 총판을 하고 있냐, 아니면 어떤 것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오퍼레이트 하고 있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질문 주신 같은 경우에도 만약 특정 솔루션 같은 경우를 1년 정도 사이에 다 다룰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직을 할 때도 이제 그런 장점들이 이제 보이진 않겠고,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다양한 솔루션들을 나는 좀 접했어 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좀 더 이제 어필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솔루션들을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요게 이제 모이해킹 이렇게 점검을 하거나 뭐뭐 할 때도 조금 장점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어필이 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솔루션들을 좀 더 경력들까지 만약 채워지면서 간다 라고 한다면은 후에 이제 대기업 쪽이나 그런 솔루션 쪽 담당자 쪽으로 이제 이직할 가능성들은 높다, 요거는 확실하게 높습니다. 대기업 같은 거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도 기술적 파트들을 이제 뽑을 때 사실 보안 솔루션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필요를 한 거예요. 우리가 모이킹 인력들을 다루는 사람들은 특정 회사들 쪽이나 아니면은 정말로 특정 어떤 자리 쪽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모이킹만을 가지고 이제 뽑지는 많이 않아요. 근데 이제 대기업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거든요. 이게 솔루션들이 많이 설치되면 그만큼 담당자들이 이제 두세 명 정도 더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업체들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컨택을 하게 보면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담당자가 되더라도 좀 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볼 수가 있고, 이제 보는 그런 수준도 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기회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더 다를까, 뭐가 더 나을까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는 1년 정도 됐을 건데 그냥 마음에 와닿는 거에 대해서 우선은 도전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도 지금 현재 지금 질문을 주신 그 시점에서 1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1년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이제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고객사 경험도 많이 할 수가 있고 뭔가 배움에 있어서 좀 더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꾸준히 이쪽으로도 경험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신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물론 이제 모이해킹이라고 하는 꿈을 어느 정도 좀 접어야 하겠지만은 이게 재밌으면은 또 요거를 좀 선택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나중에 이직을 할 때 이제 보안 솔루션 경력을 가지고 모이해킹으로 갈 수가 있냐. 사실 1년 정도에 대해서는 이제 어필 정도는 좀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아까도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경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없어지진 않아요. 분명히 인정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우리가 이제 연봉 협상을 할 때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1년 정도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다. 왜 그러냐면 1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모이해킹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또 신입 연봉들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력을 전혀 인정을 받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따지면은. 근데 이게 큰 차이가 없을 때는 오히려 이직을 하는 데서는 크게 그렇게 고민하지는 않아요. 1년 정도는요. 그런데 이제 이게 3년 정도가 됐을 때, 3년 정도 됐을 때 나는 이제 모이해킹으로 가고 싶다. 근데 이제 모이해킹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회사 입장에서도 오케이,
뭐 네가 이제 모의해킹 공부도 많이 했고 어느 정도 경험을 내가 해서 뽑긴 뽑을 건데 이제 요거 연봉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3년을 다 인정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인정돼가지고 이렇게 연봉들이 협상이 되겠, 연봉이 주겠다라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연봉보다 더 낮으면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그때는 옮기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인 것이죠. 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모의해킹 컨설턴트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보안 담당자 쪽에 그런 관리 쪽으로 좀 가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지금은 당장 이제 연봉을 좀 줄이더라도 나는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예, 선택을 하셔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같은 좀 레벨, 같은 레벨이라고 한다면은 같은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뭐 이것이 뭐 없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어차피 나중에는요, 더 어느 정도는 쌓았다가 나중에 대기업 가실 때도 그대로 그거를 인정받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3번에서 3번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 좀더더 경력을 쌓고 하는데 연봉 협상 쪽이 조금 더 예, 좀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예, 싸우면 싸울수록요. 자,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어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답변 준것 중에서 살짝 요 분한테는 좀 미안하지만은 요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살짝 캐스천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예, 제 경우에. 왜냐면은 우리가 전문 컨설팅 업체들이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 SK 실더스 같은 경우는 이걸로 시킬 때 여러 컨설팅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컨설팅 지정 업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특정 규모 정도, 그다음에 특정 매출들이 되어야만이 컨설팅 지정 업체들이 되긴 돼요. 하지만은 더 작은 기업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코리아에서도 모이에킹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한 10명 정도 규모 이하? 이 규모들도 있어요. 요 이하들도 있는데 요것이 요이 기업 쪽이 다 10명이 모이에킹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다른 그 컨설팅 지정 업체 한 팀이라고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기업들이 나중에는 좀더 매출이 높아지면은 지정 업체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정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지정 업체를 이제 받는 것인데 그래서 규모 그 모의커들이 드물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모의해킹 인력들이 지금 현재 당장 모의해킹에 뜰수 있는 인력들이 3명 정도 있거든요. 작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3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회사보다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한 수백 개 정도 있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작은 기업에서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입 쪽으로 가시고 할 때는 그런 것들, 좀 이제 규모들이 작은 규모나 그런 데에서도 경험을 쌓는 것도 저는 이제 좀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교육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거의 다뭐 SK 실더스나 안랩 쪽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사실 모이킹 같은 경우는 작은 기업에서도 오히려 조금 더 활발하게 프로젝트들을 여러 프로젝트를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고 최신 트렌드를 가지고 또 접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위기를 보시면서 좀 이렇게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자코리아에 대해서 이제 번솔루션 엔지니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드렸습니다.